경제 콘서트 Y 주리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 교사 이다지입니다. 특별한 학생들을 모셨다고요? 성동 글로벌 고등학교 학생들인데요. 그럼 경영 고등학교라면 경제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 저희가 오늘 특별한 분 함께 같이 예정입니다. 네, 아주 많은 분들이 큰 기대를 하고 계실 텐데요. 자, 오늘의 스페셜 강연을 해주실 고려대학교 장하성 교수님을 모십니다. 큰 박수 주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학교가 성동 글로벌 경영 고등학교니까 글로벌도 있고 경영도 있고 어쨌든 여러분이 곧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경제를 알면 여러분 삶에 지혜로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길들이 많아요. 근데 경제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구조를 좀 이해해야 내가 선택하는 것이 다양한 선택 가능한 것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가 이거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한국의 지금 경제 현실은 어떤 상황인가? 결국은 여러분의 인생이 그 경제의 일부가 될 거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그럼 미래에는 우리가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로 제가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경제는 소비하고 투자가 가장 중심이고 이제 정부의 지출은 세금 걷어서 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우리나라 한국 경제에서 제일 위에 파란 선이 개인들이 소비한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큽니다. 과거에는 55%인데 지금 한 50% 정도까지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투자입니다. 물론 이 투자는 여러분 부모님이 또는 우리 3학년 학생들 취업하면 월급 다 안 쓰고 은행에 맡긴 돈 또는 조금 더 욕심내서 주식 투자한 돈 이런 돈들이 기업한테 가서 만드는 건데 그게 한 30% 돼요. 그리고 나머지 한 5% 정도가 정부가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경제가 어렵다 그러면 정부가 알아서 해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절대적으로 개인, 여러분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느냐가 경제를 좌우하는 겁니다. 경제 성장은 뭘로 된다고요? 첫째가 소비. 둘째가 투자, 셋째가 정부 지출이죠. 그걸 합해놓은 경제가 바로 전 1년 전보다 얼마나 성장했냐 하는 게 경제 성장률인데요. 이게 이제 세계 경제 성장률이에요. 세계 경제는 우리가 IMF를 겪었던 97년, 98년에는 우리만 겪었지 세계 경제하고는 관계가 없던 일이에요. 근데 2008년 금융위기는 우리가 만든 위기가 아니라 미국과 유럽이 만든 위기였기 때문에 세계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약간 플러스 성장을 했으니까 영향을 덜 받은 거죠. 그걸 같이 비교하면 이렇게 돼요. 우리나라는 항시 세계 경제보다도 훨씬 높은 성장을 해왔어요. 왜 높은 성장을 했을까요? 소비를 많이 하고 투자 많이 하고 정부가 지출 많이 하고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와서 보면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세계 경제보다 훨씬 높은 성장을 했지만 지금은 세계 경제 정도의 수준을 가고 있어서 성장률이 많이 낮아졌죠. 자, 이 결과로 1인당 국민 소득이 1990년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이죠. 그때만 해도 한 5,000불 좀 넘는 수준인데 지금은 25,000불을 넘으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했죠. 물론 이거는 이제 물가를 반영하지 않은 명목이에요. 그래서 과거를 보면은 이 파란색이 우리나라 경제의 전체, 아까 말한 세 가지를 더한 경제가 성장한 거고 빨간색이 임금 상승률이에요. 둘이 비슷하게 와 있어요. 보면은 어떤 애는 경제성장이 조금 많고 적고 하지만 근데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유를 보면 경제는 성장했는데 임금이 늘지 않아요. 심지어는 줄기까지 했어요. 물가를 감안하면.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한국 경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한 5, 6년 이상 경제는 성장하는데 임금이 늘지 않는다. 그러면 국민의 절대 다수 99.99%는 일해서 먹고 사는데 결국은 임금이 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가정 살림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정도 엄마 아빠 일해서 번 돈으로 먹고 살지 어디 땅 파서 먹고 사거나 누가 물려받은 큰 재산이 있어 먹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임금이 늘지 않으면 가정 살림은 나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 삶이 어렵죠.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경제에서 얻은 우리 소득 중에서 이 초록색이 일반 가정에 가게 개인한테 주어진 거고 파란색이 기업이 계속 가지고 있는 돈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가계로 임금이든 또 다른 방식으로 지급된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기업이 돈을 벌어서 기업의 최종 역할은 번 돈을 분배하고 나누어 주는 건데 나누어 주지 않고 기업이 계속 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분배가 오랫동안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 거는 투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지금 잘 사는 유럽이지만 유럽 사람들이 1950년대, 60년대에는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그렇죠? 빌리엄? 예. 왜 갔어요? 거기서는 일단은 훨씬 더 많은 기회 있었고 그렇죠. 돈도 더 그렇죠. 많고 더 공정했기 때문에 그렇죠. 공부 잘했네. 많은 나라가 미국은 평등한 나라다. 미국 가면은 내가 열심히 일만 하면은 중산층의 삶을 얻는다. 중산층의 삶이란 건 집 하나 갖고 아이들 교육 시키고 자동차 쓰고 그리고 가끔은 내가 휴가도 가고 그런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아메리칸 드림이 깨져버렸어요. 이게 미국의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 기간이 아메리칸 드림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35년에서 40년 기간 동안은 미국 경제가 굉장히 성장하는데도 당시 성장한 만큼 모두가 고르게 나누는 사회였어요. 열심히 일하면 중산층이 되는 사회였어요. 근데 80년대부터 이게 악화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로 지금 악화되었냐면 20세기 초반 1929년 대공황이 있던 그때만큼이나 불평등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서 여러분이 두 가지 변화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굉장히 불평등하다가 갑자기 뚝 떨어져가지고 평등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여기를 보면 아주 평등하다가 여기서는 서서히 불평등해져요. 그런데 무려 한 30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불평등해져요. 갑자기 불평등한 사회에서 평등해진 것과 40여 년 가까이 평등한 사회에서 불평등해진 것은 왜 그런가 하면요. 미국의 정치가 실패했어요.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이야기에서 정치까지 이제 골치 아픈 이야기면 골라서 하시네. 그럴 텐데 아주 불평등한 사회에서 평등한 사회로 간 거는 미국의 근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치는 델라노 루스벨트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이세요. 이렇게 불평등한 사회는 정의롭지 않다. 이렇게 불평등한 사회는 올바르지 않다. 그러니 아까 이야기했듯이 경제를 움직이는 힘에 가진 주체 중에 하나가 정부다. 정부가 이걸 바로 잡겠다 해가지고 엄청난 정책을 써서 이걸 바로 잡은 겁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미국을 열심히 일하면 중산층의 삶을 살 수 있는 아메리칸 드림을 만든 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도 아까 이제 불평등해진, 지난 한 십몇 년 동안 불평등해진 걸 어떻게 바꿀 거냐? 정부가 나서서 이걸 바꾸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거나 자연 발생적으로 좋아지거나 나빠지지 않습니다. 정부가, 정치가, 모두가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지금 한국의 현실에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이 이제 한국의 지금 현실인데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겠느냐? 어디서 희망을 찾을 거냐? 근데 찾을 수 있어요. 자본주의는 경쟁을 통해서 결과를 내서 더 효율적으로 만든다고 하지만
그 경쟁은 반드시 불평등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불평등을 바로잡는 힘은 어디 있느냐? 민주주의에 있어요. 이게 불평등하니까 바로잡아달라고 요구하고 그걸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투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야 경제가 성장해도 나한테는 돌아오는 것도 없고 내 살림 나아지지 않는데 내가 투표해서 뭐냐 해서 오히려 저소득층이나 또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투표를 안 해버려요.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질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또 여러분 세대 이제 곧 투표권을 아마 갖게 될 텐데 여러분 세대도 아이고 내가 뭐 투표한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나 이렇게 해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권리를 포기해버려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죠? 다음 선거 때? 왜 이런 어려운 한국 경제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는 미래의 희망이 있는가 하면은요. 우리나라가 제조업 강국이에요. 중국이 아무리 떴는데 아직은 세계 5대 또는 6대 제조업 강국에 들어가요.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포스코, 뭐 현대중공업 등등 이 작은 나라에 글로벌 기업이 굉장히 많아요. 세계적인 기업이 많아요. 그래서 산업도 탄탄하고 기업도 탄탄해요. 그리고 위기는 반대로 말하면 뭐라고 그랬죠? 학교에서? 기회라고 그랬어요. 소득이 불평등하거나 그런 기업들이 서로 너무 힘의 차이가 나거나 하는 것들을 바로잡으면 다시 말하면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잘 되는 만큼 삼성전자와 현대차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 하청업체들도 잘 되면 국가경제는 더 발전합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하청업체들도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는 만큼 기술력과 생산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계경제가 점점 중심이 아시아로 옮겨오고 있어요. 세계경제에 가장 지금 힘을 쓰는 나라가 중국이죠. 중국이 얼마나 사람이 많으냐. 과학 선생님 계시면 한번 확인 나중에 여러분이 해보세요. 중국 사람들이 다 같이 동시에 하나, 둘, 셋 하고 펄짝 뛰면 지구가 궤도를 이탈한대요. 세계 경제의 중심이 아시아로 오고 있고 그 중심에는 중국이 있고 그 바로 옆에 한국이 있어요. 우리한테 대단한 기회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부지런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저 똑똑한 민족이 2천만이 또 있어요. 2,400만인가요? 그래서 남북 우리가 서로 갈라져 있지만 북한에 있는 우리 한민족도 우리만큼 열심히 일하고 우리만큼 영민하고 부지런하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거기서 상당한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한국 경제는 왜 희망이 있느냐? 가장 중요한 요인은 모든 국민들이 부지런하고 모든 국민들이 자식의 문제에 자기의 인생의 거의 모든 걸 바치고 특히 교육에 많은 걸 투자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의 세대보다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 그리고 여러분 세대가 훨씬 더 갈수록 더 능력이 있고 역량이 있고 더 많은 기회를 활용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다음 세대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서 여러분한테 한국 경제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근면하고 지혜롭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에 대한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오지 못하는 강한 이 열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경제 이야기지만 결국은 여러분의 선택의 이야기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학생들이랑 같이 관련해서 질의응답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요즘 중국이 세계 경제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차이나 리스크라고 몰려온다고 해서 정확히 차이나 리스크가 뭔지도 궁금하고요. 우리나라에 그게 온다면 영향 같은 거?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차이나 리스크라는 건 뭐냐면 세계 경제가 중국 경제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중국 경제가 만약에 어려워지면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는 이런 구조인데 전 세계에서 무역 흑자를 두 번째로 많이 내고 미국이 제일 적자를 많이 내는 중국이 가장
무역 적자를 많이 내는 나라. 다시 말하면 수입을 제일 많이 하고 수출은 조금 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미국한테 가장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중국한테서 돈을 가장 많이 벌어들여요. 수출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중국 경제가 지금 성장이 과거에는 10% 그러다 지금은 8%, 7%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더 떨어지면 한국 경제 바로 아까 말씀드린 성장의 마지막 부분인 수출과 수입의 차이가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한국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달러는 세계 어느 나라 가서 통용이 돼요. 우리나라 비행기를 떠나면 우리나라 돈은 휴지예요. 어디 나라에서도 통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의 힘은 뭐냐면 돈이 필요하면 인쇄하면 돼요. 그걸 우리가 하드커런시, 국제결제통화라고 하는데 중국이 그걸 하고 싶어해요. 중국 위안화가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면 어마어마한 힘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중국의 수석이 누구죠? 지금 저 시진핑. 시진핑이 왔을 때 그 박근혜 대통령과 같이 양국 간의 무역 결제를 위안화로 할 수 있도록 협정을 맺은 것도 그런 정책의 일환인데 이제 그런 식으로 국제 결제의 수단을 다변화한다 할지 해서 그 위험을 줄여 나가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지만 그래도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면 한국 경제는 상당히 영향을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요. 미국에서 정부가 개입을 해서 그 불평등이 평등으로 좀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우리 나라도 그렇지만 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했을 때 개입하는 정도가 심해지면 공산주의에 가깝게 되진 않을까 그런 가능성. 아니 아주 큰 질문이고 어찌 보면 지난 250년의 자본주의 역사를 꿰뚫는 질문이에요. 진심을 하는 이야기.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인간으로서 추구하는 가치 중에 역사적으로 보면 최상의 가치, 가장 높은 가치가 뭐냐? 자유예요. 자유가 아니면 뭘 달라요? 죽음을 달라. 그거는 미국 독립혁명을 하면서 한 이야기예요. 프랑스의 봉건 왕조를 무너뜨린 프랑스 혁명 때 기존의 봉건 왕조 귀족들을 줄리안 어떻게 죽였죠? 이 사람은 그걸 뭐라고 불렀죠? 단두대. 예, 단두대예요. 그냥 사람을 칼로 뭐 그렇게 하지 않고는 이 불평등한 소수의 귀족들이 지배하는 사회를 보통 사람의 사회로 만들 수 없다고 봤기 때문에 물론 이건 지나친 극단이었지만 그러면서 내세운 세 가지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 뭐예요? 자유, 평등, 박애예요. 자유가 제일 먼저 나와요. 여러분 뉴욕 가면 어디 반드시 보러 가요? 자유의 여신상. 그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프랑스가 선물한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독립할 때 독립선언의 첫 줄이 어떻게 되느냐면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창조되었다. All men are created equal. 이렇게 나와. 인류의 역사는 개인이 자유를 얻으려는 투쟁의 역사라고 해도 중세 이후로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동시에 공동체를 이루어 살 때는 평등을 또 추구해요. 근데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하면서도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이런 사회를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게 자유와 평등의 균형이에요. 절대적으로 평등이 아까 말한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자유가 없어요. 모두가 똑같아야만 하기 때문에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개인의 자유가 존중되면서도 공동체로 함께 잘 사는 이런 사회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갈라지고 그 둘을 잘 조화시키려고 했던 게 북유럽, 예를 들면 벨지움도 그런 나라의 하나인데
네덜란드랄지 핀란드랄지 스웨덴이랄지 그리고 뭐 독일 이런 북유럽의 국가들은 사회주의 대 민주적인 사회주의를 하자. 그래서 그걸 민주사회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라고 해요. 그걸 삼인주의라고 하는데 이건 경제체제에 매우 중요한 하나의 실험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얼마나 역할을 할 거냐. 우리 학생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경제발전의 그 질문이에요. 정부가 얼만큼 역할을 하고 시장이 얼만큼 역할을 할 거냐 하는 거는 얼만큼을 우리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기고 얼만큼을 정부가 직접 할 거냐인데 극단적으로 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실패로 끝났어요. 역사적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실질적으로 공산주의를 하는 나라는 없어요. 정부가 얼만큼의 역할을 할 거냐,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는 시장을 얼만큼 허용할 거냐 하는 것은 대단한 논쟁이죠. 그러나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좋은 질문이에요. 자, 이제 정말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줄리안 씨는 오늘 강연 어떠셨어요? 경제는 다들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아까 들으면서 모든 거에 다 속하는 것 같아요. 정치며 뭐며. 그래서 어렵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이게 자꾸 그런 설명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더 쉽게 생각하는 게 경제니까 많이 공부되고 많이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벨기에에서는 저희가 투표는 선택권 아니에요. 벨기에는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안 하면 벌금 내야 되는 나라예요, 벨기에가. 왜냐하면 본인들의 조상님들은 그 투표 갖기 위해서 싸웠고 여러 가지 운동을 했기 때문에 얻었던 건데 그냥 너무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닌 것 같고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은 게 아까 너무나 중요한 얘기였던 것 같아요. 본인들의 미래 본인의 손안에 있기도 하고 하니까 희망 잃지 마시고 여러분도 되게 앞으로 밝은 미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종합 선물 세트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좀 모르고 찾아보려면 오래 걸리는 그런 시간들을 한 번에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렵게 자리해주신 장하선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괜찮았어요? 네! 사실은 한 이 부탁을 받은 이후로 계속 고민했고요. 어제도 하루 종일 고민했어요. 도대체 이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이 열심히 들어줘서 참 고맙고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내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중에 지금의 한국 경제가 상당히 상황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상황을 우리가 반전시키면 대단한 희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과 희망은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잘못된 점을 바로잡는 데서 희망이 오는 것이니까 오늘 여러분이 제 강의를 매우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그렇게 소화해 줬다면 저한테는 보람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어렵게 자리해 주신 우리 성동 글로벌 경영 고등학교 학생들과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청소년을 위한 경제 콘서트 Y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현실 부분과 같이 접목해서 역사적인 부분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부분들은 많이 있지 못했어요. 근데 이런 자리를 통해서 다른 역사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과 같이 생각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 생각의 폭이 더 넓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교육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보충을 같이 해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직 학생이어서 아직 하는 게 얼마 없지만 그래도 일 있으면 성인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는지 조금 편하게 쉽게 재밌게 잘 알아가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한국 경제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한국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좋았습니다. 경제 콘서트 내용이 정말 좋잖아요. 그래서 다른 학교 학생들한테 더 홍보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